않습니까? 그런 날씨에 불구하고, 우리 그 조천주 반장님, 그다음 총무님께서 해마다 이렇게 현장에서 강의를 하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주신데. 이 교재를 만든 이유는 이 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잊어먹기 때문에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도회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사과 전문 유튜브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 사과 콜라를 치시면 나옵니다. 어제 그 농민신문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과 콜라 유튜브 방송이 대대적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농협에서는 충주시 농협이 농협에서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유튜브 사과 방송을, 사과 복수화 방송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재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뿌리 활성화 전쟁. 지금 여기는 뿌리 힘이 엄청 좋습니다. 활성화 안 돼도 활성화 됐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보니까 조금 이 전쟁할 때 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톱을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내 역시 또 이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반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그 자갈이 많거나 모래 성분이 많은 그런 마사토 이런 데는 뿌리 근본이 약하기 때문에 좀 방전쟁이 필요한데, 이런 논토양이 심었고 보시다시피 전목 부위가 토양 속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상당히 땅 속에서 6, 7m까지 뻗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 7m 범위에 있는 양분을 뿌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상부가 이렇게 강하게 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가위질을 많이 하지 마시고, 많이 할수록 나무는 내일에 더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필요 불급한 부분에만 주지 소금 전장을 유지하시고, 또 햇볕이 위에서 비출 수 있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미량 건설 꼭 주셔야 돼요. 미량 건설. 그 다음에 전장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면은 입소지를 많이 하죠. 입소지. 입소지는 절대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눈이 강조를 드립니다. 지구온난화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입의 역할은 더 소중하다. 온도가, 외기 온도가 35도 이상 되는 고온기가 열흘 보름 이상 지속되면 잎은 자기 활동력을 하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사과 당도와 착색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과나무 잎이 되겠습니다. 그 소중한 잎을 옛날부터 다 흩어냈어요. 잎을 잎이 많이 따보세요. 가리 안 납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근데 우연하게 바빠서 잎 소지를 잘 못한 분 밭에 가보면 훨씬 사과밭이 좋습니다. 깔도 잘 나고. 또 늦가을에 풀이 많은 집이 훨씬 깔이 잘 났습니다. 원래. 앞으로 그 현상을 우리 과수 조합원들이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전쟁의 기본 방향은 주종관계죠. 원대군과 주지의 굵기. 지금 저 두 번째 나도 보면은 저쪽으로 뻗은 가지가 굵죠. 원칙은 저게 나가야 되는 원칙이. 저 가지 하나 때문에 다른데 측지 발생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나간 게 원칙이지만, 전쟁은 그렇습니다. 복화서에는 기본적인 이론만 소개되어 있고, 현장에 이 수많은 가수를 다녀보면은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쟁은 내 밭에 맞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저 집에도 가지를 많이 치더라. 내 밭에 가지를 많이 친다. 안 됩니다. 내 밭은 가지를 많이 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많이 치면 안 됩니다. 기본 원칙은 똑같지만 내 가손 행편에 맞게 전쟁하는 것이 진정한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1년차, 2년차는 현재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런 가손이 또 있으면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이 가손에는 숙금 전쟁, 북 전쟁 위주로 하고 상담부는 강하게 하고 절대 가지를 많이 속아내서는 안 된다. 속아내면 낼수록 더 복잡해지고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퇴비, 이 가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나무만, 과거에 20년 전에는 그 우리가 유박이나 퇴비할 때 뭐 3000평에 유박 500포, 옆집도 500포, 옆집도 500포, 저 집도 500포 썼으니까 나도 500포 줘야 되겠다 이런 시대가 많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전정도 마찬가지로 퇴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밭에는 나무 수세가 세다 그러면 주시면 안됩니다. 농협이 퇴비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러면 주지
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조합원들이 생산된 열매가 좋은 게 나와가지고 맛도 좋고 소비자들이 원하고 그게 돈으로 연결돼줘야 이 과수농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고려 안 하고 자꾸 대비만 뿌려라 이래서는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 최종 열매가 좋게 나와야 돼요.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대비는 주시면 안 되고 개체관리 이런 나무 최하 5년은 그럼 주시면 안 됩니다. 최하 5년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 나무가 무슨 나을 때까지 15년 20년 내가 나무 빌릴 때까지 그럼 한 톨도 안 줘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옆에 나무도 맞죠. 옆에 나무는 조금 약해 비네 그죠. 주는데 얼마 주느냐. 반포 안 됩니다. 유박 1kg. 유박 1kg 더 이상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평생 멈추게 하고 저 나무는 많이 좋았죠. 유박 1kg입니다. 이게 뭡니까? 개체관리입니다. 개체관리. 이 사람 성격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다를 겁니다. 그거 맞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똑같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복숭아도 마찬가지. 복숭아도 보면 그림을 의외로 많이 줘요. 그럴 필요가 없다. 꽃이 많이 피고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어떤 토당지가 많은 나무는 그림 만져도 굵습니다. 예. 적과 빨리하고 전입의 사람은 다 굵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색깔도 중요하지만 당도가 중요해요. 색깔 아주 이쁜데 소비자가 특별히 사먹어 보니까 색깔은 이쁜데 맛이 없네. 야 이게 되겠나. 이게 자꾸 과수산업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색깔은 조금 못나고 이파리 자국돼 있는데 맛있다. 도시에 있는 남자들은 잘 몰라요. 30대 40대 젊은 가정주부들 예민합니다. 조금 색깔 못났는데 야 이 집 맛있다. 야 사과 맛있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말 적게 하면은 투자비도 적게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어제도 그저께는 제천시 농협에 그 특강을 2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향후에는 잎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잎파리 딸 사람이 없습니다. 잎파리 딸 사람이. 연세 다 70, 80대 잎을 누가 따겠습니까? 그러면 가수원의 두 부부가 이 다 따실 거예요. 이거 누가 딸 건데요, 누가? 안 됩니다. 잎을 따는 걸 다 없애고 싶다. 앞으로는 잎을 안 따도 됩니다. 다만, 정말 응달지고, 잎파리 돼 있는데, 열매 돼 있는 부분에, 고기만 두 장, 세 장만 이렇게 따시고, 점, 한 나무에 500개 달렸다. 500개를 따라가니까, 열매마다 두 개씩 다 따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복잡한 다음에 몇 개씩 따고 넘어가는 거라.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런 인력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퇴직하기 전까지 사과나무 이파리 따는 거 없애고 싶다. 그게 사과콜라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뭐 한 7,000명이 다 돼가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사과 재배하신 분들이 귀농자 포함해서 한 5만 명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만 명 정도 되면은 저 방송이 전국적으로 파워를 갖게 될 걸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때 전부 이파리 따는 걸 다 없애자고 제가 계속 귀가 따갑도록 이제 앞으로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협이 이제 오늘 또 현장 교육도 하고 뭐 이게 소문나면 다른 데는 아마 현장 교육 요청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은 우리가 이제 봄에 3월 말쯤 돼가지고 KBS 대강당에서 원래 본점서 가다 보니까 300석인데 이게 자력이 부족해가지고 KBS 대강당이 한 600석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꽉 차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영농교육은 이제 우리가 밴드도 운영을 하고 영농교육도 하고 장목반에서 나와라고 말씀하시면 반장님 일로 오시면 또 나가 하고 있지만 유튜브 사과콜라 방송을 통해서 제가 보름에 한 번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방송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3월 달에 개화전에 뭘 해야 될 것이냐 유튜브 방송 통해서 30분 동안 제가 방송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약치기 전에 무슨 작을 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5월 달에 뭐 우박이 올 수가 있다 뭐 무슨 병이 올 수가 있고 금년도 병예충에 어떤 병이 예측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조치가 필요하다 그거를 사과콜라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공짜로 보시면 돼요. 저녁에 켜서 보시면 됩니다. 30분 잠깐 보시면 돼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데 저는 사실 조금 피곤하죠. 집에 가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 자신을 헌신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과수농가를 위해서 그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인물에 의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현장이 두나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두나무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사께서는 첫 번째 나무 한번 보실까요? 이 유튜브 방송은 전국에 처음 개설했고 농립에서 여러분들 한번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잠깐 시간 내셔가지고 다른 지역의 가수원도 한번 보시고 또 우리가 하는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예. 자, 나무, 이 나무는 반장님 이게 4.5에 2.5라 그랬죠, 그죠? 예. 심기는 뭐 일반 이 M고 이중 대목이죠. 예. M고 이중 대목이고 이 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긋는 거는 역시 뿌리에 답이 있습니다. 뿌리가 처음 심을 때 전복부위 노출을 막 7 내지 한 10cm 또는 5cm 범위로 분명히 심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뿌리가 근본이 뻗으면서 이 나무를 계속 땅속으로 끄잡아 들어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복부위가 딴 게 다 끌어붙였습니다. 뿌리의 숫자가 많아진 거죠. 많다 보니까 세력이 세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우리 조합원들이 보면은 M9 M9 심었습니까? 그러면은 M9 심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M9는 맞긴 맞는데 M9 작은 뭐냐 이중 전복 뭐냐 M9 작은 대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재뿌리입니다. 재뿌리 작은 스스로 자 재뿌리 근자 집뿌리에 여기에 부사 접을 여대 붙이면은 요거는 작은 묘가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 85% 이상은 이중묘를 많이 심었습니다. M9는 M9인데 이중묘를 많이 심었는데 요게 M9 여기에 홍로 작은 묘가 되는데 요 아래 보면은 비닐로가 한 번 더 감겨 있습니다. 실생이 요렇게 한 뼈에 붙어 있습니다. 요게 실생 대목입니다. 요놈이 문제입니다. 요놈이 특성이 뿌리가 직근이 길게 뻗습니다. 뿌리가 길다 보니까 나무도 같이 길어지는 거죠. 요거 없이 재뿌리만 심는 심으면은 나무가 외화성이 됩니다. 일본 놈들 외놈 외놈 부르죠. 키가 작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작은 대목도 키우면은 M9도 M9 작은 대목도 사실은 9m까지 큽니다. 9m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을 하죠. 자 이런 뿌리가 땅에 묻혀서 실생화되었습니다. 이런 나무는 양쪽 나무가 계속 복잡해져요. 복잡하다 보니까 가수원 원주께서는 복잡하니까 부득이하게 막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상고 자꾸 톱질을 가위질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선은 해놓으면 깔끔하게 보이죠. 내년에 이거보다 더 힘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나무는 5년, 7년, 8년, 9년, 10년 그럼 한 톱을 줄 만한 뜻이 있습니다. 이 땅 속에 많습니다. 산 속에 있는 밤나무와 그 잣나무는 그름을 안 줬는데 어떻게 열매가 달립니까? 예, 그와 똑같습니다. 단, 미량 원소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지구 온난화가 될수록 질소 이외에 마그네슘, 칼슘, 붕소, 몰리브덴, 아연, 망간, FE 이런 성분들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그런 미량 원소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99%가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런 미량 원소를 그름주는 돈 대신에 여기도 그런 게 아주 많이 남아있네요. 예. 작년에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름을 주시면 안 돼요. 그죠? 이 그름을 내가 그 당시에 반포 줬다. 이 나무가 빨아먹느냐? 못 빨아먹습니다. 이거 계속 남아있어요. 이 질소를 다 빼줘야 되는 게 전부다. 예. 우리나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디 빼야 됩니까? 자, 산간부터. 만약 불안병이 있다면 불안병을 제가 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지도사님이 한번 올라가보세요. 일단 산간부터 화내야 됩니다. 원래는 산간부에 몰래 대기다가 이제 약한 놈을 두고 5월 말쯤 돼가지고 남겨둔 약한 주지를 커팅을 시켜서 즉기 발생을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실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자 산간부에 주간 선단부는 그대로 두고 생금한 몇 개만 잘라보세요. 예, 꽃물 넣는 거 놔두시고 그건 놔두시고
저거 센 놈을 다 자르면은 약한 놈이 또 저렇게 통살하게 되겠습니다. 나무가 센놈 네. 늦게만 자르고 약한 놈 놔둬야 됩니다. 그게 많이 자르면은 기가 잡아서 커지기 때문에 수평으로 된 거 놔두시고 뻗은 것만 자르시면 됩니다. 수평은 놔두시고 자 됐습니다. 됐어요. 너무 크죠? 너무 크면은 밑에 이파리 붙은 거 하나 있죠? 이파리 붙은 거 하나 놔두고 잘라요. 됐고 또 하나 섰는 것도 하나 있네. 섰는 거 고통 바로 해야 돼. 섰네. 오케이. 자르시고 이거 자르시고 옆에 이거 어때요? 놔두시 이거 자르세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위에는 작은 가지만 남겨둔 게 맞고 이거 복잡죠? 이게 복잡죠? 예, 곧 제가 하세요. 기부에서 다 잘라야 됩니다. 기부에서. 예, 좀 날리세요. 잘라보세요. 자, 그 정도 됐습니다. 오, 밑에 잘 보시고. 지금 이 가지가 좋은 가지는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조건님들? 좋은 가지는 아닌데, 자르면은 가지가 없죠? 예, 이 나무 상황이 맡겨야 됩니다. 자, 이게 곱습니다. 이거. 예. 여기 형편에 맞게 하겠습니다. 예. 바짝가는 데 계속 제끼면서 정리하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예. 끈이 있어. 많이 들어갔구나. 예. 끈이 사랑한대요. 그냥 내면서 내가. 잘 풀어내세요. 받친다. 네. 네, 내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좋은데 여기를 커팅하세요. 요거 설레밖에 없습니다. 요거 살리고 여기 너무 떨어지면 여기 네. 그러면은 이거 나가야 되겠죠, 이거? 가급적이면은 이 가수로는 물길이 흐르게 켜야 됩니다. 네, 가급적이면은. 여기에서도 정리해야 되죠. 꽃을 놔두고, 이거 자르고, 들어오십니다. 이거 자르고. 너무 떨어졌죠? 아까 꽃을 놔두고. 요거 놔두고 박아버려요. 요거 놔두고, 그렇지. 오케이. 예. 떨어지니까. 됐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기도, 요거. 오케이. 자, 여기 됐습니다. 요거. 네. 물길이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는데 여기는 좋은 꽃농 같지만 양분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툭 튀어나오죠. 그 물길이 닿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지는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요거 살리고, 그어주기. 자, 요거 등이죠? 등, 요거. 예. 네. 요거. 요 꽃들이 약하죠? 예. 네. 됐습니다. 얘를 닮으면 됩니다. 이제 원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꽃눈입니까? 도장지입니까? 도장지에요? 예, 네, 잘라요. 꽃을 놔둬야 됩니다, 상단부가. 여기 늘어졌죠? 요 끊어주게 해주시고. 요거다, 요거 살리고. 그렇지. 예. 네. 여기 어떻습니까? 이거 어때요? 끊어줘요. 예. 끊어주기. 꽃눈 놔두고. 밑에. 그렇지. 됐어. 그 놔둬도 돼. 됐습니다. 자, 여기 돌아갑니까, 말이. 이 나무 다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졌죠? 어때요? 원장님. 이거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맞죠? 자, 여기, 요거 살리고, 요거. 요거 살리고, 멍태하고. 요거 살리고, 요거. 예. 네. 살려주시고, 요거 날리시고. 어차피 제거 해야 되기 때문에, 등지 날리고, 요거 날리고. 자, 여기가 해까지죠? 네, 열매가 좋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놔두면 이게 정불세죠? 하늘 마치 끝이.
계속 떠들 확률 높죠. 얘가 덜 크게끔 뭡니까? 탱크 롤이래. 유인도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는 탱크 롤이게 되래요. 자, 요놈이 굵죠. 근데 안 날립니다. 얘가 더 많이 뻗지 못하고 하는 중간 탱크 롤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자, 자, 군대님. 자, 그러면서 요거, 이게 굵죠. 요거. 그거를 가위로, 예, 토고선을 넣고, 예. 자, 오케이. 자, 물길이 흐릅니다. 자, 여기서, 요게 내양지입니다. 예, 꽃눈이 약하죠. 요거 살리고, 요거. 요거 살리고 안에 걷어줘, 여기. 여기 걷어주세요. 오케이, 됐죠. 자, 이것도 내양지인데, 아, 요 꽃눈 있죠? 그죠? 요 꽃 아이가 요거. 꽃이잖아. 예. 여기는 꽃이 없잖아. 약하잖아. 예. 끊어줘. 여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쭉 열어옵니다. 너무 늘어졌네. 여기 끊어줍시다. 너무 길다.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예. 이러면 높이 들어가고. 여기 1m 달리면 얘가 좀 긁었습니다. 예, 브레이크 있더라고. 자, 여기서도 한번 보자. 여기도 이제 측지가 많이 없네. 자, 요건 등 날리고. 요 위에 쪽이 다 날리네. 요건 놔둬버리고, 요 브레이크하게, 요 쪽에. 요거 날리시고, 예. 여기도, 자, 늘어졌죠? 자, 요것도 끊어줘보세요. 여기 꽃눈이 좋네. 요거 끊어줘. 요거 날리고, 오케이. 네. 여기서 내려오다가, 넘어서 요거 날리고. 자, 너무 약한 놈이죠? 잘라버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복잡죠, 이거? 여기 꽃눈이 왔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약합니다. 약하죠? 다 약하냐, 그지? 그, 잘라고 열려고 했잖아. 아니면은, 여기서 다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없을 거예요. 예, 복잡하다. 됐어. 이 상태로.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조금 정리해줘야, 양불이 와가지고, 여기 잎이라고 하면은, 열리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꽃눈 없네, 그죠? 다 달아먹고. 이거 사과 하나 있네. 이거 걷어줘봐요. 꽃눈이 없으니까. 이거 꽃입니까? 이거 아니죠? 이거 아프다 아니지, 이거? 빙가지 아닙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기 달린 열매는 뺀질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열매가 별로 없지? 예. 여기 하나 있고. 이게 놔두고, 안 내양지 없어요, 내양지. 요거 등, 도장지. 없어요. 자. 여기 또 합시다. 여기도 한번 정리해봐요. 이것도 여기 다른 게 좋은 따베리는 다 나대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좋은 코너를 놔두고 정리하세요. 좋은 코너를 놔두고 정리. 코너를 놔두고 걷어주고 걷어주고. 네. 걷어줘보세요. 네. 이 양분이 하나 양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꽃이 있다, 꽃이. 끊어주겠대. 위에 놔두고. 그렇지. 네, 오케이. 이거 어때? 그래서 좋은 결과적으로 놔두고, 나쁜 놈은 제거하시고. 이게 나쁘지, 이거. 원래는 저 등지 이게 나쁜 건데, 그지? 제거해! 제거해주세요. 제거하는 게 전지인데, 됐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리해줘야지. 전정의 끝은 물길이 흐르는 방향 그대로, 끝은 가볍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사과 왔나? 그래, 잘라주고. 이거 정리를 해줘야지. 꽃눈 보고 막든지, 연차 변환부에 막든지, 끝은 가볍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이건 됐습니다. 자, 이게 덜 됐네. 됐어. 가위질 너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나무가 반발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들어오시고. 이런 거는 너무 알뜰히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 이게 정보수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몇 개 다 놔둔 겁니다. 놔둬버리면 딸 자리도 없고 자꾸 튀어나와서 안 됩니다. 예.
전체 양을 얼마나 딸 것이냐, 그걸 다 감안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건들 안 되겠나? 건들진 않니? 자, 깊이에서 다 제거를 하시게 됩니다. 건들집니다, 이거. 많이 떠나보면, 이건 그대로 집이었까? 이 꽃이 왔나, 이거? 요거, 요거. 이 안쪽이 안 좋지, 이거, 이거. 이거. 네, 그대로 좀 해주시오. 이거, 이거, 뭐, 이런 건 별, 놔둬도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꽃면 아니네, 그지, 이거. 이거 변절사과다, 이거. 어. 됐지? 자, 내려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하고 반대쪽에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 치우시고. 이게 잎이 달려 많이 있기 때문에 전등에서 나무가 다 모입니다. 아, 잎 떨어지면은 또 깔끔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원칙은 여기서 박자는 여기서 자르면은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원칙은 이 가지 끝에 와가지고 여기서 나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조정 관계를 보고 잘라야 되는데 이 나무의 끝이 됩니까? 그래서 따고 들어가세요. 요거 살리고, 요거 살리고. 이거 다 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됐고. 자, 요거 따버리. 예. 네. 요거 따, 요거. 예. 네. 따. 따시고. 여기는 꽃이죠? 꽃이죠? 예. 네. 네. 요거 살리고, 집에 접으세요. 밑에서. 예.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는 이게 다 필요 없죠? 어떻게 꽃이 좋습니까? 이게 등지죠? 등. 양분하다가 등이죠? 등 제거. 등 제거해가 물길이 붙게 해주고, 너무 늘어지면은 꽃을 앞에 걷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또 등지죠,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여기도 걷어주게 됩니다. 꽃을 보고. 이 사과 다 못 달잖아. 이거 등 아이가 뜨고. 오케이.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디가 좋아요? 이게 원 물줄기입니다. 이게 원래 이건 내향지고 제가 하고 이거 다뤄볼 수 있죠. 복잡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지면하고 다 봐야 돼요. 지면하고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를 드러내면 좋은데 드러내면 가지가 없습니다. 또 튀어버리고 이 상황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 결과지분 정리 원물 줄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날리고 이거 여기서 어떤 걸 제가 하면 좋을까요? 어디가 콘돈이 좋습니까? 콘돈 좋은 데가 어떤 게 꽃눈 좋습니까? 이 쌍지, 쌍지. 이 꽃눈 좋죠? 자, 걷어주기. 톱으로 바짝 잘라주세요. 됐나? 이게 바라보는 이상 어떻습니까? 자, 너무 길죠? 걷어주기. 위에 꽃눈 좀 걷어주기. 손 조심하시고. 이거 바라보도 관계 없겠지? 관계 없잖아. 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쪽에. 꽃눈을 봐야 되시죠. 이제 그늘은 그렇게 많이 지지 않습니다. 네. 자, 요거 놔두고 드세요. 요거 놔두고 그대로. 딱. 이거 어때요? 딱. 따세요. 자, 그대로 주세요. 이거 따세요. 됐습니다. 이건 별로 의미도 없고. 자, 여기, 그 다음 이쪽 결과지. 자, 이게 원래 원적인데, 뜯어 나왔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다시 등. 요거 놔두고 날려버렸어요. 네. 자, 이 꽃입니까? 네. 잎입니까? 꽃입니까? 끊어주기. 네. 이거 달린 건 안 됩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네. 여기. 만약 여기 열매가 달렸다. 꽃이죠, 그죠?
이래 되지. 역병이 올 수도 있고. 뭐 쓰잖아. 이거 놔두고 통째로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이거 꽂히죠? 그래, 얘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박아버릴게요. 자, 이것도 다 끝내주세요. 그렇지. 이거 나가고. 자, 이 정도 하시면 돼. 이것도 내향기인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건 이판이네. 이판이네, 그치? 이 다 빠졌잖아. 자, 어디가 안 됐노? 저 이쪽에. 자, 여기가 이제 복잡교실, 복잡교실 안에. 여기. 여기 바닥에. 여기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약도 안 들어가고. 아깝지만은 날이 이 작업해 보면 아까운 게 많습니다. 예. 예. 아까워 그죠? 우리 좌우들이 사과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이고 저거 뭐 반짝인데 한짝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끝을 막을 필요 없어요. 네. 가급적이면 끝을 막지 않는 게 좋다. 여기 있는 방법은 경정지, 등유의 등지 이런 거 또 이런 거 복잡하다고 해서 다 못 따라먹잖아. 적과의 개념으로. 자, 여기도 정리하시고 이들은 왜 복잡해? 기부로 들은 왜? 그럼 원하잖아. 자. 이거 나를 못 다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 요, 나도 그대로 줘. 그대로 됐죠. 여기가 되게 복잡해, 이거. 이거 다 따면 이거 연락 없죠. 어떻게 하면 되겠나? 아니지. 이렇게 막. 이거 꼼수 사과 3개 있네. 아, 잘라버려. 자, 공간 확보. 공간 확보됐지. 나가고. 등지는 무조건 나와야 돼. 그 전정은 주관과 저게 있어야 돼. 이거. 이거. 그러면 공간 확보됐나?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그럼 됐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거 나와야 되겠지. 하고, 이게 등 나가고. 잘못 따면 이 사과 없어. 이거 어때? 이거 어디 걷어주면 되겠는데, 어디? 여기나 여기 걷어주면 되겠는데. 따먹기 전에 필요한 거. 예, 여기 너무 길지, 그지? 이거 꽂히지. 아, 여기 더 걷어주세요. 적과 한 게 적과. 여기, 자, 그 다음 여기 이 가지. 이 가지 어떻습니까? 꽂는 보고 전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때? 어디가 좋습니까? 이것도 원죽인데 뜯어버렸죠. 근데 이거 다 제거하면 이까지 여섯까지 사과 따볼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밭에 형편에 맞게 한다. 어떻게 좋습니까? 결정을 해야 돼 지금. 네. 응? 결정을 해야 돼. 반장님 어디가 좋습니까? 여기 하고 이거 하고 어디를 잘라요? 여기 하고 잘라요. 여기 자르고 이걸 놔두고요? 네, 이걸 놔두고. 그러면 이것 나가야 돼. 이걸 살리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난 다음 이걸 살릴 것이냐? 이걸 따고 이런 거 딸 것이냐 그거예요. 예. 햇볕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난 여기 하고 여기 살리고 이거 여기 이거 날리고 이거 살리고 이거 살리고요? 예, 여기 살리고 여기 살리고 이거는 살리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쪽에 살리고. 예. 자, 요거 이제 결과적인 정리. 원칙은 나가야 되지만 이걸 제거해 버리면은 이 가수 사과 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위에 있으면 안 돼.
이게 위에 있죠? 제가 따세요. 예. 요거 제가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높은 놈은 제가 이게 온 아버지니까 쭉 내려오던데, 요게 또 등에 있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등. 예, 따세요. 이거, 요 꽃이, 요 꽃 아니죠? 밑에 요거. 걷어주기 합니다. 걷어주기. 원래, 자, 이 다 따야 되겠다. 꽃이 쓸 게 없다. 다 따, 다 따. 다 따. 다 따고 여기 너무 길죠? 그죠? 요거, 어, 가면서, 요게, 요게, 요거 안 좋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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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사과 따본 자리네. 마흔이네. 예, 요거 따고, 요거. 그거 따고. 요거 걷어주기. 일단. 자, 요거 체크하시면 돼. 자, 됐습니다. 이건 됐습니다. 자, 여기는. 요거 너무 길죠? 어디 뭐 정리를 해봐야 되지 뭐. 자, 여기도 꽃눈이 있습니까? 여기, 이 가지. 여기 많이 따보셨네. 이 가지는 꽃눈 있나요? 그죠? 요, 요거, 요거. 요 등에서 나온 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에 꽃이 있는데, 네. 이걸 잘라내고. 어. 그, 이, 이름 한번 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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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뒤에서 안 보였어, 그래. 예. 그게 너무 늘어졌잖아요, 이것도. 어? 정리하셔야 돼, 정리. 여기서 이렇게? 네, 막아줘, 그래, 막아줘. 됐어. 됐어, 됐고. 여기도 보면은, 맞아요, 이거. 이거 밀어낸 거 아니야, 이거? 맞습니다. 밀어냈잖아. 이건 꽃인가? 요거, 요거. 예. 걷어줘, 걷어줘. 됐습니다. 이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다 딸 필요 없다, 이거지. 잡히니까. 이게 충분해, 충분해. 예. 아니,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그냥 이제 봐. 전지 선수가 맞습니다. 자, 이 나무 크다 보니까. 그, 이게 덜 됐지. 자, 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쪽까지. 아무리 시간 때문에 요, 요 나무만 나오는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자, 요런 거 우리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전지 꾼이 합니까? 반장님 혼자 하십니까? 아, 그래서 가지를 많이 따지 마시고. 예. 자, 우리 건대리님 한번 올라가세요. 이거도 이런 데, 이런 데가 여기를 약을 때리면 약이 이것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 아까 다리가 맑고요. 이 결 가지고 다 따내든가 좋은 꽃만 놔두고 정리하시면 돼요. 좋은 꽃만. 사과만 놔두고 정리하세요. 근데 여기서 많이 떠드셨네. 꽃은 놔두고 다 없이 다이 고대시죠. 과근이죠. 꽃이 없습니다. 요거 사과인가? 사과네. 사과 보고 사과만 남겨두고 다 따버리고. 정리하시고. 여기 이 가지도 좀 정리 좀 해주고. 요, 요 사과, 사과 두 개, 하나, 두 개, 세 개네. 됐고. 이 꽃은 이걸 보고. 이 등가 이거 등. 등 다 보네. 됐어. 이거도 되겠나, 이거? 그것을 보게 되는 거. 여기 이게. 아, 예, 그거 다 보면 돼. 자, 그 다음 2가지. 자, 마지막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복잡죠, 이제. 예. 복잡다고 이걸 드러내면 나무가, 왼쪽에는 나무가 전혀 없죠. 우측에만 있어. 나무 비행이 돼.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이게 최소 불급한 부분만 제거해야 된다. 자, 위에서 잘 보입니까? 복잡해서 도안기 따고 했는 표가 막 나네, 그죠? 나도 복잡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무를 보는 거는 나무를 보는 것이고, 옆에 나무를 같이 보는 거는 숲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나무를 할 때는 옆에 나무를 염두에 두고 잘라야 됩니다. 그죠? 자, 일단 자, 이 나무를 보고 정리한 거 봅시다. 여기 잘라야 돼요. 요거, 요거. 잘라야 돼요. 그 손댈 거 없죠? 아, 여기도 저, 저 밑에도 한번 보고, 밑에. 이거 복잡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됐어. 요거. 요거 등 요거. 네, 요거. 어, 그치. 예, 잘라줘. 여기, 그 다음 여기도 여름이 복잡습니다. 여기. 이것도 결과적으로 정리하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고 이까지 정리하면 돼요. 전쟁을 하실 때는 나무를 보지 말고 옆에 나무를 보는, 숲을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항상 옆에 나무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빠르게 정리하세요. 꽃을 보고 자르면 됩니다.
네, 꽃을 보고. 그렇지, 잘 보고. 과언이 맞네요. 네. 꽃 아닌, 꽃 아닌 건 다 잎이. 별로 달 게 없죠? 그냥, 니 나도 이 꽃인가? 그 나무 전체를 한번 이래. 전지, 겨울에 전지 딱 켜고 나면. 자, 이 반장님. 예. 이 나무는 더 이상 우리가 조금 더 낮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만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옆에 나무도, 이 옆에 나무도,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예, 예. 이걸 따셔야 돼요. 이거 따시고. 진짜... 그 다음에, 이 여기가 제일 복잡습니다. 저기 위에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이거 따고, 저거 따셔야 되고. 저는 뭐, 박피를 많이 권장하지 않지만, 6월 한 5일 전 후에, 얘 토불 거서 토불 하는 겁니까? 예, 박피, 예, 오래 했어요. 토불로? 예, 맞죠. 아니, 저기 박피지. 예. 그거 저기 박피 칼. 예, 여기도 이어서 이 정도 부분에, 예. 지면에서 한 50cm 부분에, 화성박피죠. 화성박피를 5월 말, 6월 10일 사이에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7월 말, 8월 초에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깔이 잘 갈 겁니다. 그 7월 말에 하는 거는 깔박피. 5월 말, 6월 초에 하는 거는 수세 관리 박피입니다. 이런 나무 두 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박피는 여기도 한 번 해주고, 8월 초에. 이 가지가 굵죠? 가지 박피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여기도 한번 똑같이 하셔야 돼요. 예. 이런 나무를 깔이 잘 간다잖아요. 가지가, 그죠? 예. 그런 박피를 권장 많이 하지 않지만, 이 9년차, 9년생 나무가 이렇게 굵은 건 옛날 같으면 2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다. 박피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이등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합들이 하시다가, 전쟁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기독팀들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가가지고 한두 나무씩 같이 해보고 전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신대 이제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